오늘 먼저 전화가 와 있는데요. 따릉따릉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제목 있으실까요? 에스코넥이에요. 에스코넥이. 에스코넥, 네. 네, 저 2165원에, 네네, 10%요. 네, 10% 비중이시고요. 네. 손실은 20%는 안 되시고요. 10% 되시죠? 네네. 예. 에스코넥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을까요? 아, 이거는 그냥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샀는데요. 사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근데 2,000원 조금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2,000원 조금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몇 번이나. 네. 2,000원의 저항을 겪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보다 좀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한 1,600원 정도 올라가면 추가로 좀더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격을 좀 맞추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생각 예. 있으시고요. 1,600원 예, 정도 앞으로 어떨지. 올라갈 수 있나 해서요. 더 2165원 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가격에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혹은 예.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에스코넥의 네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네, 손절 뭐할 네. 수 있어요. 아, 네. 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손절 라인 먼저 좀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손절 라인은 일단 1,600원 구간을 이제 잡고 갈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예. 에스코넥은 이제 상황이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 이제 에스코넥이 왜 올라왔었냐면, 에스코넥이 이제 그 1차 전지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우디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사우디 산업단지에 새롭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실증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코넥이 관련돼서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사우디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에스코넥이 이제 작년에 또 흑자 전환도 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 그 다음에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고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지금 현재 2차 전지처럼 꾸준하게 뭐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던가 이러한 이제 이슈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 사우디 실증발 이슈로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에스코넥이 이제 1차 전지 관련된 이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신사업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을 진행을 하면서 삼성 SDI 향으로도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실적의 캐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기업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일전에 이제 한 차례 저점에서 수급이 좀잘 들어와줬다가 사우디 실증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상승이 굉장히 좀잘 나왔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2200원 구간을 계속해서 뚫지를 못하고 윗꼬리를 지금 약 4번 정도 그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앞서서 이 2200원 구간부터 굉장히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무언가 추가적인 좋은 이슈가 필요한데 좋은 이슈가 여기서 더안 나오다 보니까 2200원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 2200원 구간에 굉장히 중요한 물량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차익 실현 의지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이 22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량이 적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최근에 들어왔었던 물량도 이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버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을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 흐름이라 혹시나 이 지켜줬던 저점인 1,6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또 급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6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이 종목은 정리를 한 차례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반등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1,950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단기 매물 구간이 형성된 게 1,950원 구간인데, 이 1,950원 구간을 뚫어주려면 그래도 힘이 어느 정도는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너무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힘이 많이 살아있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1,950원 안내드리면서 이 구간을 뚫어줘야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면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에는 신고가 못 들어주면 바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950원을 못 들어준다 라고 하면 그대로 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1600원 이탈 구간, 이 지휘한 지지 라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1차 단가인 1950원대를 뚫어주는지를 보시면서 이 종목은 수익보다는 만회하는 쪽에 이제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 교체하는 쪽에 전략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2차 전지 관련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좀 예상될 수 있을 만한 다른 모멘텀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 SDI향으로 이제 또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스코넥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범위를 좀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코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게 되면 충분히 또 이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시장이 조금 더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에스코넥이 2차 전지 쪽으로는 완전히 대장인 종목도 아니라서 조정폭이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크게 또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상당히 강하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큰 상승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은 한 차례 정리를 하고 나서 향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그때나 이제 또 다시 한번 접근을 노려야 되지, 지금은 일단은 정리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저기 네. 2060원 정도에는 몇 번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2060원 정도에 그냥 저 매도해버리는 게 낫겠네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1950원 생각을 해주시고, 예. 2060원 정도에 이제 올라갔었던 부분이 일전에는 수급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급이 좀 많이 죽어버려서 일단 1차적으로는 1950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스코넥 사우디 투자 유치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시장 조정과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현재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인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00원 손절가 잘 지켜주시고요. 목표가도 1950원 잘 지켜달라는 전략입니다.